제 소개가 저도 놀랐습니다. 패션계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. 예. 어쨌든 이게 신인상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매년 인사 안 하죠. 아, 뭐요?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? 어. 안녕하세요. 전 차은우라고 합니다. 아 예예. 예. 저도 사실 네.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재석 선배님께 여기서 상을 받았었는데 예. 아쉽게도 이번에는 선배님께서 이슈가 있으셔서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빨리 뵙고 싶습니다. 네, 예, 근데 그 조각이야 진짜. 사실 예. 아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붓는 편이기도 한데 예. 오늘 또 너무 부은 거예요. 예. 그냥 점? 네? 야, 지금 욕 나오잖아요 지금. 저만의 루틴으로 하는 게 있는데 한번 아 루틴이 있어요? 아침에 부었을 때 네, 그냥 루틴이 있어요. 사실 좀 안 좋다고 하긴 하는데 예. 플라시보 느낌으로 하는 게 예, 예. 그냥 꾸기는 건데요. 네, 아, 예, 한번 해보세요. 뭐, 예. 그래서 하는 야 이래도 잘생긴 네, 그러면 좀 풀리는 아, 느낌 좀 나오지 않으세요? 예, 나야 뭐 부었거나 안 부었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? 예예 예. 네. 뭐죠 그 어색한 옷은? 또 제가 알기로는 아까 네. 그 선배님 소개할 때 네네. 또 러닝맨에서 요즘 패션계에 예. 그런 감각을 좀 이렇게 뿜어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 그게 네.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? 바꿀까요? 괜찮습니다. 2021 SBS 연예대상 신인상 쇼 스포츠 부문 수상자는 야 오 편먹고 072의 이승엽 씨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네 축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시상 네. 이어가겠습니다. 다음은 신인상 버라이어티 부문입니다. 석진 선배님께서 네. 네. 2021 SBS 연예대상 신인상 리얼리티 부문 수상자는 두 분입니다. 미운 오리 새끼 정글의 법칙의 박군 씨, 동상이몽 2 골 때리는 그녀들의 이현희 씨 축하드립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면 아, 울 네. 뻔했어요. 네. 네, 저희 마지막 신인상 네. 라디오 DJ 부문 선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